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죠. 그죠? 그 받은 그 영광을 또 누구한테 주신다고? 우리한테 주었다 그랬죠.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이 된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이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우리는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이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죠. 사랑으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보여주면 그 영광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구구절절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그 사랑을 아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영광을 많이 본 분량이고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뱀의 그 놀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그죠?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누리고 살잖아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누리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뭘 보여줬다?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오면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진정한 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속에서 이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 만큼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 본다?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산고.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 부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광을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보십시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말씀인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본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말이고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본다는 말이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마음을 준다고. 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나는 걸 그걸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알아듣기 힘들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김보현 지사가 몸이 아파. 그런데 몸이 아픈데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해. 근데 우리 저 안혜연 지사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 우리 김보현 지사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마음을 주님이 줘. 그 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면 좀 물어.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신방해라. 그 마음을 주면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신방을 하고 그를 위해서 뭐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다. 그걸 가리켜서 주의 영광을 본다. 이제 알아듣겠죠? 한 예를 들자면 그런다로 단 요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외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걸 갖다가 들려주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예, 시인하면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고. 자, 성경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자 주의 영광이 내게 임했어. 내게 이미 왔어. 그 믿음이 오고 확신이 왔고 주님의 음성이 왔어. 그 영광을 내가 뭐합니까?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주의 영광을 봤어. 그 음성이 왔어. 그 마음이 왔어. 그 마음이 왔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내가 봤다는 얘기죠. 자, 보고서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랬어요. 그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 그렇게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뭘 본다? 주의 영광을 본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이름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주의 영광이 그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피망입니까? 그죠? 자, 피망 속에 여기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죠. 그죠? 자, 여기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씨앗을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서 싹이 납니까? 절대로 안 납니다. 이 씨앗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땅 속에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자, 이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죠. 움직이도 못하는데 생명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봤어요? 안 봐도? 자,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은 안 보입니다. 그죠?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생명은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씨앗 속에 생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 심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심고 뭐 해야 됩니까? 예,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잘 가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그죠? 열매가 맺죠. 그죠? 열매 맺어서 익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익은 열매를 따서 잘라보면 여전히 뭐가 있더라? 씨가. 씨가 있더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꽃의 생명은 꽃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걸 봐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무엇으로 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 말씀을 갖고 있어. 영광의 빛을 받았어. 뭘 받았어요? 영광의 빛을 받았다 이 말이죠. 주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자, 이 심겨져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이게 심겨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에너지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뭘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햇빛을 비춰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것이 꽃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게 자라잖아요. 자라잖아요. 생명이 실제로 뭐로 나타난다? 구원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생명을 보는 겁니다. 어떤 생명? 씨 안에 그 모든 나무, 이게 싹 자라는 모든 꽃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걸 본다는 것은 생명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이 나타난다고. 이제는 꽃이, 이 씨가 싹이 오르고 자라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고 그런다고 생명이 왕노릇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어려운가? 안 어려워요? 쉽죠?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씨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을 봐야 되고, 그 생명이 뭡니까? 그게 형상이잖아.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걸, 거기에다가 눈물에, 기도를 심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탁, 김을 매주고, 감싸주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싹이 나서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왜 눈물에 그 씨앗에 눈물에 그 비료를 줘죠? 줘야 돼요? 싹 틀려고 하니까, 그죠? 예. 싹이 틀려면 줘야 된다고. 사랑으로 그냥 김을 매주고 해야 된다고, 그죠? 예? 기도 위에 물을 뿌려줘야지. 그러면 이 생명이 싹이 난다고, 싹이 나. 아멘.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의 영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죠. 생명이 있음을 안 믿으면 그러하겠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이거 자라나, 안 자라나, 그 믿음 없으면 심어요?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릴 때, 이게 자라겠나, 안 자라겠나, 안 믿으면 그 뿌려, 안 뿌려요? 안 뿌리잖아요. 믿어야 뿌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씨앗 속에 씨만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뭘 봐야 된다고? 예, 생명을 봐야 된다고, 영광을 봐야 된다고. 아멘. 그걸 보니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북을 도도와 주고 김을 매주고 중보하고 딱 해야만이 그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뭘 보매?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있어요.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십계명 두 돌판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모세 가까이 안 오는 건.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것.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나아가더라는 거죠. 자, 모세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의 광채를 보려면 뭘 벗어야 됩니까? 수건을 벗으면 뭐가 보인다? 예, 예, 영광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마음을 덮어버린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돼요. 율법의 수건을 벗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수건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만이 뭐가 보인다?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목사님, 목사님, 율법의 수건을 어떻게 벗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겠지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모세의 그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 죄를 찾아내는 거죠. 누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율법을 찾아내는데 그 율법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뭐를 본다? 죄를 본다 이 말이죠. 자, 율법의 수건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율법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돼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돼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했다고 내가 내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다 해버려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잘 살아야 되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막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결심해봤자 3일도 못 가잖아. 그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거 죽어버려야 뭐가 보인다?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깨달으십니까? 철저하게 내가 주인되어 산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이 죄란 말이죠. 죄의 본질이었잖아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어디에 못 박아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이 뭘 본다? 예, 수건이 벗어졌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실패하는 거라고. 주의 영광을 못 봐. 못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려면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율법의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이걸 깡그리 다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 다 배설물이다 그거. 다 똥이다.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율법이 심겨져 있고 그 율법의 눈으로 남을 보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수건을 내가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을 봤을 때 저게 잘못된 것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이 뭐라고?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느냐 벗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바라볼 때,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여기 볼 때, 아, 저건 잘못됐고, 이거는 맞고, 이건 옳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딱딱딱 보이는 사람은 내 마음에 무슨 자를 가지고 있다? 율법의 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율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건을.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마음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했느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했느냐? 어? 이건 내가 한 건데? 하면은 무엇을 쓰고 있었다? 율법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을. 내 힘으로 한 거는 다 뭘 썼는 거라고? 율법의 수건을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뭡니까? 그건? 예, 그건 수건을 벗은 거예요. 자, 수건을 썼느냐 벗었느냐 정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야 뭘 보인다? 예. 여러분 왜 가정이 힘들고 안 되는지 아세요? 주인 안 바꿔서 그래.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은 아직도 뭘 쓰고 있다? 수건 쓰고 있다니까.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영광을 못 보니까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이제? 수건 벗읍시다. 오늘은 확실히 벗으십시오. 수건 벗는 거지 뭔지.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주님 이거 수건 벗는 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수건 벗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게 이거 실제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렇게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요렇게 기도하세요까지 가르쳐줬는데 못하면 나 어떡하라고. 에? 그래도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면 목사 사포 내야지. 맞죠? 반복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자, 반복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야지. 늘 반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걸 깨달으면, 수건을 벗어지면, 주님의 뭘 본다고? 영광을 봅니다. 확실히 봅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세밀하게 봅니다. 크게 봅니다. 수건이 벗어진 만큼 영광의 분량은 크고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만큼 영광의 분량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면 볼수록 수건은 점점 더 벗어지고 수건이 벗어진 만큼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걸어본 가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을 본 만큼 변화가 일어나요. 영광을 크게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큰 변화고. 자, 큰 변화된 만큼 또 뭐가 벗겨지겠습니까? 수건이 벗겨지죠. 그 수건이 벗겨진 만큼 더 큰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덩이 굴리듯이 눈덩이 한번 굴리면 눈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죠. 영광을 한번 봤어요? 눈덩이 한번 굴렀어요? 영광이 크게 보이죠. 그럼 크게 보였으니까 수건이 또 한 바퀴 더 수건을 또 벗겨지고 이 눈덩이 한번 더 굴러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영적 성장을 쑥쑥쑥쑥쑥쑥이가 된다고. 아멘. 뭐가 된다고? 쑥쑥이. 예, 쑥쑥이가 되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다. 영광을 못 보면 못 본 만큼 수건이 그만큼 덮여있고 수건이 덮여있는 만큼 영광을 또 더 못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예 어둠 가운데 점점점점 가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수건은 완벽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말씀 묵상 안 한다니까요. 경건의 연습 안 한다니까요. 왜? 이 영광을 못 보니까 씨앗 속에 생명이 있음을 못 깨달아.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 속에 부어지고 막 부어지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냥 주님 십자가만 그래도 마음이 그냥 설레고 감동이 되고 그게 밀려온다니까. 주님이 해줍니다. 뭐만 벗으면? 수건만 벗으라고. 아멘. 둘씩 둘씩 짝짓고 우리 수건 벗읍시다. 시작. 다시 합시다. 우리 이미 벗었습니다. 시작. 우리 이미 벗었습니다.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충만히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